이제 195쪽 단문을 보세요. 단할 수는 강내이 하유하고 통이열이 수니 이 궤변 궤덕으로 석궤명의라 대형코 정하야 무구하야 이천하수시하나님 괴소이비수는 이강내이하유하고 통이열야니 위건지상구의 내거군지하고 군지 초유기 왕거 건지상하얌 이 양간으로 내하어 음유하니 신은 이상하고 이기하천하님 능여시면 물지소 열수야옴 우하동이 상열하야 동이 가열야니 소이수야람 여시즉하 대형이 득정이니 능대형이 득정즉 위무구요 불능형 부득정즉 비가수지도니 기능사천하수지호암 천하소수자는 시야람 고로운 천하수시람 왕숙 보내시는 잡지하니 금당종지람 석회사하니 언능여시즉 천하지수중야람 수시지의 태의제람 군자지도 수시동의 종의 적변하야 불가위전유니 비초도지심하야 지기능권자면 불능여차야라 고로찬지말수시지의 태의제람 범찬지자는 욕인치기의지대하야 만이식지야람 차는 찬수시지의 대하야 여예 등책괴로 부동하님 책괴시여의는 시양사람 왕숙보내 시자의 제지자하니 금당종지람 상말택중률의순이 군자이하야 향회입연식하나니람 뇌진어택중의 택수진이 동하니 위수지성이람 군자 관성하여 이수시 동하님 수시지의 만사개연 이루
무대에 시기 최명차 근자 언지하면 군자 이하야 향회 입연식이니 군자 추즉 차강 불식이라고 급향혼회하야는 즉 입건회하야 연식이 안기신하야 기거 수시 적기의야라. 예예 군자 주불거내하고 야불거외하니 수시지도야라. 뇌장택중하야 수시휴식이라. 이제 단을 보시면 단할 쓰는 강내의 하유하고 이 강이 와서 하유 유한테 낮추고 이렇게 해석하세요. 즉 양효가 음효한테 낮추고 남자가 여자한테 낮추고 이런 말이에요. 동이 여리순이 움직이면서 기뻐하는 것이 순이 따를 숫자의 순이. 여기는 궤변과 궤덕으로 그 따를 숫자 숫계의 의리를 밝힌 거죠. 대형코, 원형 이정이라고 할 때 원형을 큰 대자로 부리한 거예요. 대형코, 크게 형통하고 정하야, 곧어서 무구하야, 허물이 없어서 이 천하 수시 하나니 온 세상이 다 그 때를 따르나니. 근데 여기 수시할 때 시자를 어조사 지자로 주자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하나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천하가 다 그를 따르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때를 따른다라고 않고요. 괴소이위수는 괴가 숙괴 따를 숫자 수가 된 까닭은 이 강내의 하유하고 강으로서 와서 유한테 낮추고 통이 열려니 움직이면서 기뻐하는 것 때문에 따를 숫자가 생겼으니 위 건지 상구 내거 곤지하고 그것은 건괴의 상구효가 곤괴의 초구효로 옮겨온 것이고 곤지 초육이 곤괴의 초육효가 왕거 건지상하야 가서 건괴의 상육효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양강으로 내하어 음유하니 그러다 보니까 양강으로서 와서 음유한테 낮춘 꼴이 되고 낮춘 꼴이 되니 이것은 이 상하하 그러니까 상 윗자리에 있는 위로서 하하 할 때 아래에 있는 하자는 아래 하자고 거기 세 번째 글자 하자는 낮출 하자예요. 그러니까 상으로서 아래에게 낮추고 이기 하천하니 그 이기 하천할 때 하자와 같은 의미예요. 귀는 신분상으로 귀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지고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낮췄으니 뜻 하시면 이와 같게 할 수 있다면 물지소여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따라갈 바가 되고 오 하동이 상렬하야 또 아래에서 움직이면 윗사람이 기뻐해서 동이 가열려니 움직이기만 하면 기뻐할 수 있게 되니 소위 수야라 수가 되는 이유가 된다. 여시즉 가 대형이 득정이니 이와 같게만 된다면 크게 형통하면서 발을정자 정도를 얻게 되니 아니면 바르게 갈 수가 있으니 는 대형이 득정 즉 크게 형통할 수 있으면서
바르게 갈 수만 있다면 위 무고요 허물이 없게 되고 불능 형 부득 정직 형 통치도 못하고 바르게 가지도 못하게 된다면 비가수지도니 따를 만한 도가 못 되니 기능사 천하로 수지와 어떻게 천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올 수 따라오게끔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천하 소수자는 시야라 주자는 이제 정자는 때시자를 그냥 살려서 번역하는 거예요. 온 천하가 따르는 바는 시야라 시점이다 고로 온 천하 수시라 그래서 천하가 수시라고 천하 수시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주자는 왕숙본에 근거를 해서 때시자는 어조사 지자로 갈지자로 쓰는 거죠. 어조사 지자를 썼으니 금당 총지라 이제 마땅히 따르겠노라. 그렇게 되면은 천하가 다 따라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석 괴사하니 괴사를 풀었으니 언능 여시직 천하지 소중하라. 이와 같게만 할 수 있다면 천하가 따르는 바가 된다는 거예요. 수시지의 대의제라. 그러니 때를 따르는 의리가 크기도 하다. 이렇게 정전은 풀이를 하고 있고 주자는 그렇게 풀지 않고 수지시의 이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따를 숫자 따르는 것이 시의 적절하다 그러잖아요. 시의 시의가 크기도 하다 이렇게 풀이하는 거죠. 군자지도 수시동에 군자가 군자의 도에서 때를 따라서 움직임에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종의 석변하여 마땅함을 따라 그때그때 변화해서 불가위 전류니 전류가 되지 못하니 전류가 된다는 말은 일정한 것만이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 고집불통 이게 이제 고집불통보다는 이거를 교주고슬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비 조도지 심하야 지기는 권자면 불능여 차야라. 조도 할 때 조자는 나갈 조자예요. 맨제 나왔지요. 도의 경지에 나간 것이 깊어서 이제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지기 능권자 기미를 알아차리고 권자는 권도예요. 바를 정자 정도가 있고 권도가 있댔잖아요. 권도는 저울권자인데 이게 때에 따라서 맞는 거. 이거를 때에 따라 맞추는 것을 시중지도라고 했지요. 성인이라야 시중지도가 가능하댔어요. 기미를 알아차리고 권도를 할 수 있는 이가 아니라면 즉 권도를 부릴 수 있는 이가 아니라면 불능여 차야라. 이 경지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런 경지가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 수시지의 대의제라 이렇게 풀이한 거죠. 고로 그래서 찬지만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수시지의 대의제라 때를 따르는 의리가 크기도 하도다 라고 찬사를 붙였다. 범 찬지자는 일반적으로 칭찬을 하는 이 찬양을 하는 그런 것들은 욕인으로 지기 의지되어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리가 크다는 것을 알게 하여 많이 식지하라. 그거를 자꾸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그거를 음미해서 그 깊은 경지를 알도록끔 하는 것이다. 찬은 찬 수시지의 대하야 여기서는 때를 따르는 의리가 크다라고 칭찬을 해서 찬양을 해서 여, 예 등 제궤로 부동하니 저 예궤도 이 여기 찬사가 붙어있거든요. 예궤 등의 다른 궤들과는 같지 않으니 제궤 시여의는 시양사라. 다른 궤에서 때시자하고
의리, 의자하고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수시지의를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본인은 망숙본의 시자 제 지자하니 여기 때시자는 그 어조사 지자 밑에 있어야 되니 금당정기라 지금 따르겠노라. 상활 택중률의 순위 이거를 정말 바다 속에 있는 그걸 생각하면 좋지요. 바다가 연못이라고 보고 연못 속에 우레 지진이 발생한 거지요. 그러다 보면 바닷물 전체가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순위. 그 모습을 보고서 군자 이하야 군자가 이용하기를 향회 입연식 하나니라. 이 회자는 어두울 회자로 보세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입연식 집 안으로 들어가서 편안히 쉬어야 된다 해야죠. 이제 퇴근하는 위치예요, 이게, 그죠? 뇌진어 택 중에 우레가 연못 속에서 진동을 하며 택수 진이 동하니. 연못에 가득 채워진 물들이 그 진동에 따라서 움직이니 위수지상이라. 따를 숫자의 상이 생긴다. 이거죠. 군자 관상하야 군자가 그 상을 보고서 이 수시동안이 때에 따라서 움직이니 수시지의 만사케연이로되 때를 따라서 하는 마땅함이 모든 일들이 다 그러하건만 취기 최명차 근자 언지하면 그 가장 분명하고도 우리가 그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 일을 취해서 말을 해본다면 군자 이하야 군자가 써 향회 엽인식이니 군자가 날이 저물 때쯤 되면 집 안으로 들어가서 편안히 쉬니 쉬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으니 군자 주죽 자강불식이라가 군자가 낮에는 스스로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다가 급향혼회하얀 날이 저물어서 어둑어둑해질 때쯤 되어서는 입거내하야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연식이 안기시나야 편안히 쉬어서 그 몸을 편안케 해서 기거 수시 적기야라. 기거가 기동을 하거나 그냥 거하거나 하는 것들이 때에 따라서 그 마땅함에 맞추는 거다. 그 예로 얘기에는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군자 추불권에 하고 군자는 낮에는 집 안에 거쳐 하지 말고 즉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하고 야불거에 하니 밤에는 또 밖에서 싸돌아다니지 말해야 되니 수시지를 하라. 그게 바로 때에 따르는 도다의 거죠. 뇌장 택중하야 우레가 연못 속에 딱 저장이 되어서 수시휴식이라. 때에 따라서 편안히 쉬고 있는 거다 해가지고 거기 남원장씨발 줄을 좀 하나만 볼까요? 199쪽 남원장씨발 수자는 수라는 것은 비수시연한집이라 때에 따라서 면앙 숙이고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개유시사즉 대개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유시리하니 이 이치가 있는 것이니 군자 순리 행하야 군자가 이치에 따라서 행하여 여향회즉 입연식은 마치 저녁때가 되어 어둑어둑해지면 집안으로 들어가서 편안히 쉬는 것은 특거 일사리 저자로 언제이라. 다만 하나의 두드러진 일을 예를 들어서 말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런 예를 들은 거라는 거예요.